로마서 5장 차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이제 오늘은 한 5절 정도까지만 나누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찬양을 듣고 또 가사를 이렇게 음미를 하니까 요즘 로마서와 아주 내용을 같이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오늘 다룰 이 본문의 내용과 같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영성이 풍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같이 가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들은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또 오늘 주실 말씀을 가지고 더더욱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다시 말하면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4장까지에 그동안 사도 바울이 1장으로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이죠,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가 구원 얻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예를 들었던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 은혜와 그 혜택을 누렸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믿음의 도리가 완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삶의 어떤 변화와 차이가 마땅히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천만금이 있고 뭐 잘 나가는 사람 뭐 이런저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차이를 나타낸다. 그 차이는 뭐냐? 결국은 기쁨인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잘 나갈 때, 또 형통할 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맛볼 때만 나타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정말 이것은 너무나도 불가사의한 일이지만은,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누구나 누리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그럴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세계에서 경험되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차이와 이 변화가 구원받았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또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늘 이것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이 잘
표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오늘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그 삶의 결과가, 그 삶의 열매가, 그 삶의 유익이 어떤 것이 있느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된다. 1절의 하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누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의 어떤 청원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성경의 다른 사본들에 보면은 이것을 청원형 그런 식으로 묘사한 게 아니라 단지 서술형으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리자가 아니고, 누리자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떻게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바,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은 자동적으로 우리는 이런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평강, 평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삶의 굴곡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이 평안해지고 또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내적인 평안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우리가 사모하는 평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주관적입니다, 대단히. 그러나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물론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살롬 또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은, 그 표현은 이것은 하나님과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 다시 말하면은 peace with God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고요. 이게 무슨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는 원래적 모습은 하나님과 화평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하기 전 아담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었습니까?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 타락한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묘사하기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범죄한 죄인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분노와는 다르지만 법적으로 볼 때 이것은 도무지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로 말미암아 원수지간이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편에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의 제물로, 속죄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셔서 바로 이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장 중요한, 정말 우리가 원래적 관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그냥
소극적으로 적대적 관계에서 이것이 해결된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바로 그 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관계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끔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러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화평의 관계를 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계속해서 보면은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자.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되어졌다.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 단축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우리가 멸망의 자리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 어릴 때의 본영화 가운데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다 보셨죠?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너무 좋았어. 거기 보면은 이제 뭐 마리아라고 하는 그 수녀 지원생이 한 가정에 태역 장교의 그런 일곱 자녀를 둔 가정에 이제 봄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엄격한 규율로 인해하여서 지배되고 있었던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태역 장교 대령이 호각을 가지고 휙 불면 어떻게 합니까? 쫙 도열을 합니다. 그렇게 군기가 들어있는 그 집안에 가서 명랑한 가정으로, 화목한 가정으로, 음악이 있는 가정으로 그렇게 이 변화를 시켜갑니다. 태역 장교의 마음도 서서히 열리고 그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가운데에 나치의 그런 침략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서 그 오스트리아까지 뻗치게 되는 거예요. 애국자인 그들은 징집 명령을 피하기 위하여서 가족, 그런 어떤 뭡니까? 패밀리
음악대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공연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공연을 하러. 그러는 가운데 기회만 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저 감시의 소홀함을 타서 탈출을 할까? 어느 날 그 기회가 왔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서 알퍼서 산을 넘어서 자유의 땅으로 넘어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나치의 영향력, 그런 어떤 위험, 불안전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알펠스를 넘어서 안전지대로 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던 자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자리,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안전한 지대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자리. 어느 정도이냐 하면은 여기에 은혜 들어간다는 이 단어가 액세스라는 말, 액세스. 액세스라는 말은 권한이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들어감은 어느 정도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왕실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도 말할 것 같으면은 누가 대통령이 나를 청와대로 불러줍니다. 그래서 VIP로 정말 귀하게 소중한 그러한 게스트로 나를 안내합니다. 소개합니다. 인도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왕실 보호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그 왕실 영향력 속에서 세상 어디를 가든지 천국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고 또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라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은혜의 자리,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한 이러한 은혜를 언제든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도 그렇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2절 하반부에 보면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소망하며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별 수 없는 인생이기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그 사람은 날마다 후폐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반면에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안티에이징, 노화 방지약, 뭐 별의별 건강에 좋은 식품들, 영양제들 공급하고 다 해보아도 여러분 우리 육신이 늙어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겉으로만 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때로는 연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에 늘 묻혀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요 달라져요. 그 사람의 삶은 차이를 만들어낸다니까요. 멋있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나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뵙기를 학수고대한다. 나는 주님 만나 뵙기를 원한다. 왜요? 영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재림의 주님을 물론 모두가 만날 수 있게 되겠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바간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공고한 형편 가운데에서도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한번 따라 할까요? 낮은 몸을 우리의 몸이요 우리가 지금은 높은 몸이 아니에요. 이 낮은 몸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비참한 신세에 처해 있는 그런 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몸으로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의 낮은 몸을 주의 영광의 몸처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모하십니까? 믿어 의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확신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이 바란다라는 표현은 우리말로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바란다라는 원어의 의미에는 숨은 뜻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란다, 소망한다는 것은 기대치 못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내가 얼마든지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막연한 게 아니에요. 이 엘피스라는 단어인데 이 엘피스라는 단어는 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주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이건 주의 영광이 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것을 내가 그냥 소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임하게 될 그러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확신입니다. 천국 안 가도 좋은 사람 있습니까? 예? 여러분 천국이 그냥 비상적입니까? 천국이 왜 좋은 천국입니까? 천국이 좋은 이유는 거기에 가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정말 다함없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 그 영광을 이 땅에서 정말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자가 되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제주도에 휴가를 갔습니다. 우리 외손녀 다은이를 데리고요. 다은이 얘기하면은 돈 내야 되는데, 그래도 이 다은이가 요즘 사람들만 만나면은 질문을 하나씩 던지는데, 어떻게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은 하나님 믿어요? 낯선 사람 만나면은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꽤 많이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제주도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적대요, 없대요. 근데 한 번은 누구한테, 남자에게 물었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당황을 하면서, 어린아이니까 쉽게 생각을 했는지, 뭐 하나님은 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툭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 손녀가 다섯 살밖에 안 됐잖아요. 다섯 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그러니까 또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참 대단하죠.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래요. 맞죠? 야, 판정승했어요. 그 얘기 하니까 막 그냥 실 나가 버리더라고요. 영화부에서, 유치부에서 잘 배운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당차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누리고 살아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까?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뭡니까? 네가 선해서가 아니고, 네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자동적으로 너희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거라. 하나님과 합평케 되어졌다. 은혜의 보호자가 늘 넓게 안전지대로 열려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맛보고 앞으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덧붙이는 겁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안에는 이런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고 기쁜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꼭 그런 날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는 먹구름이 있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는 이런 유익과 즐거움을 맛보고 기뻐할 수 있겠지만은 힘들 때는 어떨까? 화평과 하나님께 나아감 미래의 영광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차이를 다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차이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의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이뿐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환난 중에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있을 뿐 아니라 이 기쁨은 슬플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고 심지어는 그 슬픔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남자들은 보통 모임에는 많이 거론하는 게 무슨 얘기할까요? 군대 얘기예요. 군대 얘기. 지난 주간에 65이 넘은 시니어 선교사들 모임을 했는데도 그분들이 군대 얘기예요.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군대에서 매 맞은 이야기, 피투성이 된 얘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왜? 교회 가려고 하는데 고참병들 가운데 아주 아주 그냥 괘씸한 사람들이 있어서 패드라는 거예요. 촛대패도 까고 그래 맞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대요. 요즘은요 그래 패는 것도 없는데 교회도 안 간대요.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그러나 어쨌든 안 간대요. 그런데 어려운 자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못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 사고가 여전히 일어나는 거. 그런데 놀라우게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매를 맞고서라도 교회 가는데 왜 맞고 교회 갈까요? 그래 맞고 교회 가도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 맞고 교회 가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으면서도 간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에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내하게 된다. 인내를 훈련받는 거예요. 환난이 없으면은 사실은 참 참지를 못해요. 근데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으면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또 남자들이 모이면은 잘하는 얘기가 뭐 있습니까? 축구 얘기. 축구 얘기 좀 해야 되겠죠? 어제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가 일본을 연장전 가서 이겼어요. 근데 진짜 그 과정은 어려웠습니다. 쉬운 상대였던 말레이시아를 가볍게 보다가 지는 바람에 이게 꼬여가지고 막 돼지 눈이 힘들어가지고 막 진짜 힘든 상대만 상대로 해가지고서 결승전까지 올라가서 마지막에 그래도 연장까지 가가지고 이겼습니다. 그것도 황씨들의 활약에 의해서. 그거 보면 어제 예. 물론 뭐 선씨도 있고 뭐 이씨도 있는데 예. 아. 이 황씨가 이 좀 폼을 잡았어요. 그런데 아, 사실 이 아시안 게임이 이번에 보니까 원정으로는 첫 단독 우승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가 축구가 강국이니까 뭐 정말 뭐 여러 번 우승했을 거다. 물론 최다 우승국은 맞아요. 그런데 원정으로 단독 우승은 이번이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많은 게 축구예요. 우리가 독일을 이겼듯이 언제든지 우리가 질 수도 있는 강국이라도 질 수가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욕도 많이 얻어먹고 너무 환난을 겪으면서 올라오니까 그 우승에 금메달에 가치가 더한 거예요. 그래 막 어제 저도 보통 토요일이면 9시 전에 자는데 그 10시 반 넘도록 그거 연장전까지 보고 자느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시청률이 63%였대요. 63%면은요 어마어마한 시청률이에요. 예. 그 중에 저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렇게 축구가 이 전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뭐 진짜 그 아시안 이번에 우리가 몇 개나 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수많은 금메달 중에 하나에 불과한데 그것은 한 종목에 불과한데 그 영향력은 대단했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뭔가가 창출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십시오. 3절에 보면은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뭐라고요? 연단을. 이 연단이라는 단어도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영어로 말하면 캐릭터라고 돼 있어요. 캐릭터. 캐릭터라는 말은 우리 품성하잖아요. 구월의 품성이 뭡니까? 긍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품성, 인간의 인격, 뭐 이런 성품, 이 단어가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말로 번역됐지만 실은 이건 뭐라고 하면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통하여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원하시는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닷가에 보면 정말 수시로 들락하는 그런 파도에 인해서 모난 돌이 차돌이 되더라고요. 모가난 돌이 차돌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인격이 다 별 볼 일 없잖아요. 뭐 불독성질에다가 뭐 시기 질투 다툼 뭐 이기주의 뭐 이런 수많은 그런 것들이 언제 다듬어지는 거예요? 이 환난과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인격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다,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소망,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되니까 달라지잖아요.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변화되어지는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 환난이다 생각을 하니까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더 정확한 의미는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면, 소망이 우리를 낙심케 하지 아니하면,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는 것을 6절부터 11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됐다. 이거 구약적 언어인데요, 이것은 충만한 부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충만한 부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스러운가를,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렸던 기쁨을,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을,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소망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